섬이 세 개, 배가 입출한 곳이 세 곳이라고 해서 섬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승객 여러분이 승승하신 고도는 원래 무인도였으나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자기 나라 이름을 따가지고 고도라고 이름 지었답니다. 해방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. 이 고문도 또한 1880... 300도, 지금 오른쪽으로 보인 쪽이 400도 되겠습니다. 이 100도는 79년도에 명승지 제7호로 선정됐다가 81국에서 환상의 섬이라도 부르고 천만 년을 거쳤다 해서 천상의 섬이라도 불리도록 한다고 합니다. 와, 너무 앞으로 가지 마세요. 멀미합니다. 멀미. 저 12시 방향으로 보시면은 삼각대에 집 하나 있죠. 되겠습니다. 변했다가 또 날씨가 굳이만 검은게도 변했다가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허옇게 뭐 그렇게도 변한다고 하면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다고 해서 아주 신비의 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기 좋죠. 지금 보이시는 이 나무들이 한자리에 와서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흙도 없고 물도 없고 없는데 바위에서 섬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그 먼저 밝혀지 백도의 특 바람 타고 온 안개가 상당히 그 파도를 이루듯이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. 3시 방향을 보면 바위 하나 있는데 쌍둥이 바위가 보일 겁니다. 엄지손가락 두 개 뼈 정도로 너무나 똑같습니다. 쌍둥이 바위 보이십니까? 저 바위 꼭대기 보면 엄지손가락 두 개 나란히 있죠. 좀 멀리 있는 게 앞에 가까이 있는 게 그것이네요. 물개발 안쪽 쭉 보시면은 약간 3시 방향 보시면은 아마 안반 사이로 해가지고 검정 바위가 하나 보일 겁니다. 예, 진해가 한 마리가 올라가는 형상한다고 해서 진해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시방에 보시면 바위가 떨어져서 하나 더 보이죠?
여기 삼선바위라고 합니다. 아, 여기가 백범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갔다고 합니다. 이 백도를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신기하답니다. 주름바위 여기까지는 못 맡아봐서 모르겠습니다. 저 5시 방향 보시면은 좀 더 가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고 했는데 저 보니까는 저 앵가도 안쪽에 있는 게 여자 닮았죠. 여자분이 이혼하기 싫게 도장 땡겨뱉는가 봐요. 이혼하자 나를 해놓고 걱정되게 오는 각도 따라서 아이들이 다 달라 보여서 비록 몇 개 가위가 안 되지만은 보는 느낌은 속배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므로 자세히 한번 먹어보십시오. 지금 4시 방향 되겠습니다. 아기곰 한 마리가 있죠. 기다리고 있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자기 어머니 안 오셔가지고 또 뭔가 아닌가도 모르겠습니다. 잠깐 잡으세요. 이쪽 섬 끝에서부터 3시 방향 끝에 섬부터 저 둔대에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어선들이나 상선들이 많이 이쪽 피항으로 오면서 앞뒤로 바람을 잘 막아주고 피항 와서 고사 지낼 때 아, 병풍을 못 피니까 저걸 대상으로 해서 고사도 지내고 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구멍 뻑뻑 뚫려진 게 많죠. 이게 뭐냐면 새치 보금자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새들의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여 3시 반 쭉 올라가서 보면 꼭대기 보면 돌이 3개 나란히 따다닥 있을 겁니다. 시루떡바위 한쪽 어머님께서 나오신 분들 한 점씩 묶고 가라고 해놨는데 그 근면에 보면은 참 주름들이 멋지게 져 있습니다. 세월이 있고 자연이 만들어 놓은 데 그 어느 조각과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참 아주 대단한 조각감으로 갑니다. 들어와 살면서 있으면서 이쪽에서 고기를 잡아서 꼴락뿐이 아니라 뒤쪽으로 보시면 울창한 숲이 보이죠. 저가 350여 종의 아열대 식물을 살고 있습니다. 학자들이 와서 확인하느라 바다가 아닌 것 같은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데요. 지금 12시 방향에 보면은 아까 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만 나래섬이라고 하나 돌려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바라보면 저게 저 섬이 비행기처럼 보인답니다. 한 비행기가 철철한 이륙하기 저 3시 방향으로 보시면 다리가 보이죠. 계단이 보일 겁니다. 저 계단을 마을 주민들과 군인 맨날 며칠 자재를 가져다가 다리를 올라가고 했는데 한국사람 국경사 딱 하나 안전이 있죠.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고 싶고 먹고 놀고 좋아하고 좋아합니다. 그래가지고 12시 방향을 보시면 이 비행기선 끝주머리 쪽에 굴뚝 서 있는 바위가 하나 보일 겁니다. 저 바위는 신선들이 내려와 묵고 놀고 하려고 침량을 지어놓고 묵고 놀고 한 곳이라 해도 300대에 비해서 각기 바위들이 많으며 각종 신사들이나 연속들이 있다 이런 바위